KBS 쿨 FM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산타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뮤직쇼에 특별히 이렇게 예 지금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남은 나눔의 기쁨을 아는 특별한 손님입니다. 뭐 예 다 아시죠? 파페라 가수이자 또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시죠. 친선대사 이명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형주 씨, 뮤직쇼 청취자 여러분들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네네. 조우종 뮤직쇼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적십자사 친선대사 자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진환 씨, 이진선 씨, 김정희 씨가 와, 임형주 씨다 팬이에요. 아, 임형주 씨.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복면가왕 잘 봤어요도 있네요. 아, 네, 아, K본부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있고. 네네. 다들 반갑다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시고. 예, 그리고 어머 반가워요. 와우 반가워요 하시는데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예, 오셨는지. 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대한적십자사의 이제 친선대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쵸. 사실 제가 홍보대사로 이미 10년 동안 만으로 10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의 그동안의 홍보대사의 어떤 공로를 인정을 해주셔서 활동을 인정해주셔서 친선대사로 승격이 됐는데 올해 연말 캠페인과 또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차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명주 씨는 뭐 저랑은 오랜만이에요, 그죠? 예, 예전에 몇 번 네. 인터뷰 했었죠. 그쵸, 예, 예,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여전해요. 제가 예. 좀 데뷔 연차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지금 이제 곧 20년 차가 되는데 20년 차가 돼요? 네네네. 오. 98년 데뷔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우리 조우종님께서 예전에 연예가 중계 예, 신입 때 예, 예, 하셨을 때 예, 예. 그쵸, 그때 그쵸. 인터뷰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아, 그때가 한 10년 전이에요. 예, 맞아요. 10년 전. 맞죠. 네, 2005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똑같네요. 뭐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아, 늙었어요. 씨. 어디가? 일단은 예? 퍼졌죠. 어디? 살도 많이 찌고. 아, 뭘 퍼져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변함 없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좀 예. 방송을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점잖은 이미지셨는데 요즘은 되게 이렇게 깐족거리는 걸로 아, 예.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네. 10년 전에도 네. 점잖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되게 예. 박신양 씨 같으셨는데 지금도 멋있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간 오늘 이제 우리 적십자 친선대사로 이명주 씨를 모셨는데 지금 이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연말이라 특히 일이 많죠 요즘에.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네. 조금 바쁩니다. 그죠. 예, 예. 이번에 지금 최연소 친선대사로 승격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홍보대사하고 예. 친선대사가 다른 건가 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내외 이 나눔 그 적십자 정신 네. 인도주의 정신과 뭐 모금운동 활동 이런 거 홍보하는 것은 다 비슷한데요. 친선대사는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레벨이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굿윌 앰버서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예, 예, 예. 이 대한적십자사가 사실은 레드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그렇죠. 국제단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예.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 앙리 디낭이 설립을 하셨고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국제적십자운동에서 이제 창설이 된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대한적십자사잖아요. 네네. 제가 청소년 적십자 연맹 저희 아, 고등학교 RCY. 단장이었어요.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RCY 출신이십니다. 저도 RCY. 아, 진짜요? 레드크로스 유스. 그래서 아, RCY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아람단, 누리단, 하늘단 쭉 가잖아요. 홍보대사로 모셔야겠네요. 저를 지금 밖에 모시... 적십자 관계자분들 와 계시는데. 불러주셔야 됩니다. 저 심지어 네. 적십자사에 저 오신 분 있죠? 네네네. 저분이 제 중학교 동창생이에요. 아, 팀장님. 예, 아, 팀장. 그러시군요. 저 민 팀장이 제 중학교 친구예요. 아, 반갑다 친구야. 완벽하네요. 예, 이명주 씨에 이어서 이제 친선대사 승격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홍보대사 들어갑니다. 네, 친선대사가 이렇게 적극 추천하면 되더라고요. 아, 그쵸, 제가 그쵸. 적극 추천합니다. 부탁 좀 예, 드립니다. 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왜요? 아니, 적삽이라고요? 적삽이요? 적삽이라는 거는 이제 적십자사가 네. 좋은 일을 하는 삽을 떴다. 아, 그래서 예. 적삽이라고 또 얘기를 또. 아, 네. 예, 그냥 억지로 지원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활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는 네. 마장동 쪽에 본부가 있었어요. 아, 그래. 그렇군요. 적십자사 본부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뭐 구호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네.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네네. 대한적십자사가 네. 사실 누구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적십자가 들어와서 누구 때문에 창설되는 줄 아십니까?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네. 아 누구죠? 퀴즈를 낼까요 이거? 네. 퀴즈로 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유명하신 네, 분입니까? 많은 분. 아유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고요. 예, 20개로 가죠. 유명하신 분인지. 일단 이분 네. 하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고 예. 와이프께서 너무 비운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와이프가? 네, 그분, 그 와이프를 네. 이제 모델로 한 드라마도 여러 번 KBS에서 제작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공개할까요? 예, 예, 예. 고종 황제. 아~ 예, 고종 황제 때문에 이제 그 스위스 적십자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도. 아, 그래요? 예, 예, 예. 잘 아세요? 그 고종. 아, 뭐 어떻게 알아요? 예, 저 모르는데. 잘은 모르시고요. 예.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아, 혹시나 해서. 정답을 네. 5042님이 네. 바로 맞춰줬어요. 오. 고종 황제시라고. 야, 대단하시네요. 예, 이거 봐요. 고종 막 나와요. 고종 황제. 반기문은 누구죠? 예, 정답. 예, 정행란 씨 반기문. 네. 앙리 뒤낭. 예. 오, 고종. 다들. 야, 다들 다 알고 계시네요. 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해박하시죠? 이 정도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쵸? 예, 5042님 예, 예. 저희가 최고. 선물 바로 드립니다. 이명주 씨가 네. 선물 하나 드리세요. 뭘 드리죠? 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아, 네네네. 준다고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아, 예, 네. 5042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진짜.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사람한테서 나오냐고 김주옥 씨가. 아이, 과찬이세요.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슬슬 노래하듯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좋다고 이윤희 씨도. 제가 원래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정말로요? 뉴스 앵커 되는 게 지금도 꿈이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제가 86년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맞죠? 맞습니다. 지금 그 나이가 들어올 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 그러기에는 너무 제 커리어가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20년 동안 노래만 했는데. 아, 그래요? 잠깐 쉬고.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명주 씨처럼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같이 나눔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네. 이게 믿을 수 있나? 막 이래서 좀 못하시겠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좀 봉사 선배로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사실 내일 바로 내일인데요. 네네. 23일 저녁 7시부터 이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 네. 시민 700여 분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700여 명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시민 한 명당 후원기업이 기부금을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재밌게 말하면 도네이션 뭐 크리스마스 파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도네이션도 이렇게 축제처럼 할 수 있다. 즐겁게 누구나 부담 없게 뭐 단돈 1,000원 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네.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내일 다들 오시면 제가 또 저녁 7시부터 캐롤을 또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요? 네, 이명주의 캐롤, 교실. 캐롤 교실도 열리고 네. 김성주 총재님도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특별 공연도 하니까 무료로 와서 공연도 보시고 기부도 하시고 일석이조 일석삼조네요. 왜냐하면 스케이트까지 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시청 네네. 앞에서 네. 거기 또 빙상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의미 있는 네네. 파티인데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고 날씨도 추운데 막 이렇게 계절이 이런데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가오면 외로운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우리 도움 필요한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적십자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헌혈 단체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말 낮은 곳에서 취약계층을 많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기부에도 아무래도 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이 다른 NGO 단체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아동들 돕는 곳에만 너무 기부금이 몰려서 네. 정작 국내에 계신 우리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들에게 네. 모금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 적십자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희 여기 그리고 바로 그것도 있죠. ARS로 도움 드리는 것도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대한적십자사 ARS 060-707-1234입니다. 네. 여기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모바일 네. 웹으로 원하시는 금액 바로 휴대폰 금액으로 나가서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지만 네네. 바로 요거 하나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607-707-1234 걸면 돼요? 예, 예 바로 거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 한번 그걸로 네. 바꿔보시죠, 스피커로. 네, 지금 바꿨어요. 네네. 우리 가정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모금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띠소리 후 5,000원이 기부되어 원 5,000원이요?
아이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저기요, 잠깐만. 이미 기부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어요, 알뜰히. 아, 5,000원 기부된 거예요? 네. 야, 진짜. 아, 그렇구나. 순식간에 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예. 오해하시는 게, 이 예. 적십자 하면은 사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최근 모 신문, 오늘 아침이었죠. 네. 그 신문 이제 기사를 통하면,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네네. 그 국내에 정말 많은 기부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NGO 단체도 있고, 이렇게 정부 산하 기관도 있고, 적십자처럼. 근데 다 통틀어서 랭킹을 매겨봤대요. 얼마만큼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 자료가 네. 일반 분들, 국민들에게 잘 공개가 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는지 네. 랭킹을 이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바로 공동 1위가 네. 사랑의 열매하고 대한적십자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고 네, 두 예. 군데만 1위였어요. 아낌없이.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NGO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일단 대한적십자사는 예. 또 믿을 수 있는 단체고 그러니까 적십자가 예. 정부 산하 어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거고 물론 예. 다른 NGO 단체도 아주 훌륭하게 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천 원을 기부했으니까 이명주 씨가 5천 원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예? 네, 제가 드리고 갈게요. 네. 진짜죠? 네. 네. 주시면 제가 한 통 더 걸게요. 네. 제 여기 출연료 나오죠? 그거, 나옵니다. 그걸로. 5천 원 빼고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은 아, 뭘 거슬러 줘요.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이명주 씨 5천 원, 저 네. 5천 원 하는 걸로. 요거 ARS가 060-707-1234. 예. 쉬워요. 예. 060-707-1234번이니까 네. 여러분도 이게 이제 기부하면서 마음도 푸근해지고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네네. 우리가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이 지로로 내는 거 말고 정기 후원도 있냐고 석소영 씨가. 예,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특별 모금 기간이긴 하지만 연말이라서 정기 후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로로 내는 거 말고도 정기 후원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면 적십자 그 전화하셔서 네. 모금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 예. 8226님이 ARS 참여 완료. 쉽네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쉬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네. 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 5,000원 괜찮아. 낼 수 있죠. 당연히. 5,000원이 아니라 5만원도 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옆에서 예. 목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ARS 후원에 참여해 주셨는데 8226님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 거는 다들 좋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또 모바일 웹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주 씨.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돼요? 아, 당연히 이렇게 네. 나왔는데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캐롤 준비해요. 야, 캐롤 좋다.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 저는 기꺼이 예,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명주 씨가 이제 노래를 준비하시는데 아름답다고요. 예, 저의 5천 원 기부가 아니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명주 씨 라이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곡목은 The First Noel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주 씨의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짜 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진짜. 예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깨끗해요 형주 씨.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데 아 모셔서 이렇게 좋은 음악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네. 저희한테 뮤직쇼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2015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잖아요. 막바지. 예, 예. 예 당부 말씀이나 뭐 인사 말씀도 좋고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캐롤을 지금 올해 들어서는 첫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기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도 타고 같이 저의 캐롤 교실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저 파페르테너 이명주에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첫 캐롤을 뮤직쇼에서 전해주신 이명주 씨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계속해서 친선 대사로서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 씨였습니다. 자, 여러분.